데뷔 시절엔 김태희 동생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김태희가 비와 결혼한 뒤엔 비의 처남으로 또다시 주목받았죠. 본인이 결혼하곤 프로골퍼 이보미의 남편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배우 이완의 이야기입니다. 이완은 2003년 SBS 드라마 천국의 계단으로 데뷔했습니다. 당시 10년 전에 아역을 연기했던 그는 아역 이완이 회전목마를 타다 성인 신현준으로 변한 레전드 짤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천국의 계단 애청자들에게는 공포의 회전목마 씬으로 불리며 큰 충격을 안겼던 이 장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그렇게 화제를 모으며 연예계에 등장했지만 데뷔 19년 차에도 대표작이 여전히 천국의 계단으로 꼽힌다는 점은 마음 쓰린 대목입니다. 이후에 흥행했다고 꼽을 만한 작품은 2015년 개봉해 604만 명의 관객을 모은 연평해전인데요. 2002년 6월 벌어진 제2 연평해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에서 이완은 상사와 함께 참수리호를 지킨 이희환 중위를 연기했습니다. 이완은 후반부 해상 전투 장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아비규환이 된 참수리호에서 그는 군인으로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뭉클함을 선사하죠. 전쟁의 참상도 일깨웁니다. 아쉬운 것은 이완이 조연이었기에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분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죠. 9월 16일 개봉하는 영화의 거리는 이완이 연평해전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스크린 출연작이자 주연작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일로 만난 사이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립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이번 영화에서 배우들은 사투리를 쓰는데요. 이완은 사투리 연기가 처음, 부산과 같은 경상권 지역인 울산이 고향인 만큼 자연스러운 사투리를 구사하죠. 영화는 도영과 선화가 교제하던 과거와 헤어진 후 일로 만난 사이가 된 현재가 오가며 전개됩니다. 현재의 도영은 서울에서 성공한 촉망받는 감독이고 과거의 도영은 부산에서 성공을 꿈꾸던 예비 영화인이죠. 이완은 현재의 도영은 표준어를 딱딱하고 차갑게 구사하고 과거의 도영은 부산 사투리를 친밀하고 정겹게 구사하는 차이를 뒀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에 도회적인 분위기를 지닌 이완, 세련되고 까칠한 현재 도영이 더 어울릴 것 같지만 부드럽고 수더분한 과거 도영을 연기할 때 더 제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긴 연기 경력 동안 자신에게 맞는 캐릭터를 만나지 못한 탓에 배우로서 진가를 드러낼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화려한 외모, 그리고 더 화려한 누구의 이완이라는 수식어에 가려진 깊이와 진정성 있는 연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분명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아직 제 작품을 찾지 못한 미완의 배우일 뿐이죠.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과 캐릭터를 만난다면 완성형으로 거듭날 역량이 충분합니다. 누구의 이완도 아닌 오로지 배우 이완으로 완벽해지길 응원해 봅니다. 입체적 시각으로 화제거리의 앞과 뒤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의 인서트.